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아, 이 길 참 예쁘네요. 벽도 이렇게 되어 있고 돌담도 이렇게 감성적으로 잘 되어 있는 올레 꽃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되게 예쁜 동네 같은데. 애월 해안도로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가 고넬이란 곳이에요. 애월 해안도로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곳 중에 한 곳인데 그 마을 한켠에 위치한 현재 독채 펜션으로 사용 중인 그런 농가주택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주택이니까요. 눈여겨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 정도는 가능하고 뭐 재건축이나 신축은 허무신다 그래도 요거보다 넓게 지으실 수 없으니까 지금 이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외부 모습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담장에 이렇게 돌담도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초록초록. 그렇죠. 딱 봄의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주택의 외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나무 문, 옛날 문이죠. 근데 이런 나무 문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게 자물쇠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사이사이에 현관 입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신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위에 보면 제비집도 있네요. 네, 이렇게 잘 옛날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 옛날 아빠 오토바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캠핑 체어 같은 것들도 놓아져 있어서 더구나 감성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삥 둘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야자수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조경도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농가주택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창고로 이제 사용하시는 공간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일단 이렇게 비품들 넣어 놓으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비품실, 창고 이런 거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널찍하네요.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채 펜션에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비품들 많이 넣어 놓으실 수 있게 한 켠에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한 분이 거주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거주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만큼 비품실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거주도 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방이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 PD 저 멀리 가서 이 집을 한번 이렇게 찍어봐 주세요. 근데 여기 너무 아담하고 예뻐서. 그쵸. 여기는 지금까지도 뭐 예약률이 거의 100%라 그래요. 뭐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신다 그러고 여기도 운영하신 지가 좀 꽤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알려진 그런 곳이니까 인수하신다 그래도 아마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별채 침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옛날 문. 오! 옛날 문인데 부드러워. 그죠? 옛날 집. 그쵸? 이런 또 고급스러운 이런 것까지 잘 돼 있네요.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실? 전실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약간의 공간이 있고 그것도 문이, 현관문이 따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방음도 잘 되겠어요. 네,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침실의 넓은 공간입니다. 일단 이 주택의 컨셉이 약간 합판으로
천으로 이렇게 좀 꾸며진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합판에 그냥 일반적인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작가의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싱크대라든지 책장 이런 것도 다 합판으로 짜져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다 이제 일본 어떤 작가의,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일본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좀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들어 보입니다. 요런 거 항상 없어요. 창문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이거 한번 들춰봐달라 그래가지고 항상 들춰봐드리는데, 여기 그냥 벽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매트리스, 킹사이즈 침대. 이건 킹사이즈네요. 킹사이즈 침대가 놓아져 있습니다. 양쪽에 협탁.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합판으로 만들어진 요런 가구들 자체도 전부 다 그 작품으로, 예, 작가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낡은 듯한 빈티지 의자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커튼이겠죠? 햇볕이 들면 좀 가리고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커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야, 뭐 있을 거 다 있네요. 별채에도 냉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대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이런 약간의 파우더로 공간도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커튼을 한번 젖혀볼게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세면대 자체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양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변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볼일 보실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휴지거리도 감성적이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샤워 부스가 유리 부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샤워기 거실 수 있게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수납장이네요. 유리문으로 딱 막아놓으면 물도 하나도 안 튈 것 같아요. 네, 샤워해도 깔끔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실하고 일부러 분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게 유행이죠. 분리하는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히터 같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합판으로 만들어진 책장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놓으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상당히 여기 사장님이 감성적이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별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자, 그럼 이제 다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뭐예요? 밑으로 자라네. 이런 조경들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잘 되어 있고, 약간의 수도가? 수도가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포장되어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어때요, 여기?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사진 굉장히 잘 나오겠죠? 이렇게 찍으면은, 인생 사진 이런 거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또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이 네.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신대요. 신경 많이 쓰는 게 보이잖아요. 딱 봐도 손길이 하나하나 안 닿은 곳이 없는 집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가스통 두 개 되어 있고, 이 문 하나도 독특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세탁실이 되어 있네요. 짜투리 공간 활용하기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공간이 항상 필요하죠. 예, 특히나 이런 독채 펜션 같은 곳은 항상 필요해요.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관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본관 공간도 이 PD가 멀리서 저를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어때요? 찍으시게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그쵸?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죠? 그럼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돌담이 이렇게 좀 쌓아져 있는데, 좀 높게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 집 안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만큼 프라이버시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돌담이 쌓아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담을 높게 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돌담에도 아까 저 벽에 있는 것처럼 요런, 제가 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요런 풀들이 쫙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지붕에도 저렇게 되어 있고, 문틀에도 저렇게 지붕 틀에도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거의 뭐 인테리어로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이거 잘못 키우면
지저분해지는데 관리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쪽이긴 한데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죠? 이쪽도 좀 볼게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건 변소겠죠? 옛날 변소. 근데 지금은 창고처럼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이에요. 뒤편으로 와보면 텃밭이 있어요. 우와.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텃밭 엄청 넓은데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상추, 고추 이런 거 저런 거 심으면 좋겠다. 네, 여기 막 돌도 쌓여져 있는데 이런 돌들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담이 높죠? 그래서 뒷집이나 이런 데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 여기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보시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밖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요. 벽돌과 나무 하나 있으니까 이런 인테리어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여기 뒷마당도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공간이네요. 이야. 여기다가 자쿠지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쿠지를 만드셔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공간에. 그렇죠.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저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충분히. 참 좋겠죠. 잘 돼 있습니다. 이 공간은 뭘까요? 우리가 구석구석 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이 공간은 보일러실. 보일러실이고 뭐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집기들도 보관하고 계십니다.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아 이거 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게 저 지금 상당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게 뿜뿜 하셨네. 야, 제가 뭐 두모리, 월림리, 저지리 이런 곳에 있는 곳들을 지금 전부 다 제가 계약을 시켰잖아요. 근데 딱 그때 그 느낌이에요. 아주 좋아요. 예, 느낌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본관 보여드릴게요. 본관도 이렇게 부드럽게 문으로. 저는 이런 문만 보면 뻑뻑할까 봐 이렇게 힘을 주는데 힘 하나도 안 줘도 예,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우와. 야, 우와. 한옥. 일단 들어왔는데 따뜻해요. 한옥 분위기에 폭한 느낌. 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고 이런 대들보나 석가래 같은 것들을 다 살려놓으셔가지고 더 옛날 느낌이 나요. 이런데 요새 흔치 않아요. 그쵸? 다 철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대로 다 살려놓으셨어요. 이런 벽들도 보면은 네, 더 이렇게 보강을 하신, 보강 작업을 하신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높이도 안 높이셨어요? 그대로 낮게 옛날 모습 그대로 잘 해놓으셨네요. 사실은 이 집도 낮았었을 거예요. 요 정도의 천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뜯은 거죠. 그걸 트고 그냥 이렇게 위에 천정하고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집에 살면 쥐가 따다다다닥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런 천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천장으로 막 쥐가 다녔던 건데 이제는 이런 곳이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면서 좀 높인, 층고를 좀 높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뒷마당 가는 길. 뒷마당으로 나갔던 그 문입니다. 어머, 햇살 들어오는 거 봐. 여기는 조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그렇고. 아, 좀 제가 호들갑을 떨고 있나요? 아니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진짜 이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돌면 요렇게 돌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면은 바로 오른쪽 공간입니다. 여기는 서재 겸 거실 겸 응접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빔 프로젝터도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쪽에다 TV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작가님의 작품 이런 합판 그런 것도 다 작품이고 이런 소파 같은 것들도 빈티지 꽤나 고급진 고가의 그런 가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풀옵션이고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거 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다른 에어컨이에요. 새거. 완전 새거.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에어컨 기사님 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촬영하는 거거든요. 맞은편 소개해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자, 제 키가 178인데
낫네요. 키 크시면 살짝 수그려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주방입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주방 너무 느낌 있지 않아요? 깔끔해요, 그냥. 이런 스댄상판 웬만한 데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도 섣불리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스댕상판 이거 잘 쓰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개수대도 따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상판에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릇, 접시, 와인잔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약품부터 해서 이런 후라이팬 이런 것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긴 냉장고겠죠? 네, 냉장고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런 합판으로 짜진 낮은 이런 가구에 전자레인지까지 잘 되어 있어요. 일단 집이 좀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가구의 세팅도 좀 낮게 해놓으셔서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그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식탁도 그래서 낮잖아요, 그죠? 꼬마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굉장히 키가 크시지 않으셔도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런 가구들로 배치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아 좋다. 계속 볼게요. 이쪽은 욕실로 보여집니다. 자, 아 이거 뭐야? 사수님 진정하세요. 이 세면대 거울이 네 개예요. 이런 거 하나도 참, 네? 이런 거 하나도 디테일하게. 네, 진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역시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잘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신경 많이 쓰셨다. 그리고 이제 욕조가 있는 욕실이에요. 하, 이거 생각보다 넓어요. 충분히 감성적으로. 네. 그리고 욕실 거울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다 보여요. 야, 이런 샤워기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굉장히 모던한 것들을 설치를 해놓으셨고 어우, 창문! 이쁘다. 네, 이건 열리겠어요. 네,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는 방법을 몰라서 창문 딱 열어놓고 반신욕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돼 있네요. 환기도 잘 될 것 같고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여기도 서랍형 세면대라 네, 이런 거 문들 다 잘 돼 있어요. 깔끔한 모습입니다. 손님이 오실 거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맞은편 공간 보여드릴게요. 거실 옆이거든요. 하, 이거 뭐야. 너무 예쁘잖아. 신혼부부가. 네. 여기는 뭐 신혼부부가 와서 둘이 들어와서 셋이 나가는 허니문 베이비. 네, 그런 방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그런 방입니다. 햇살도 굉장히 잘 드는 방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텃밭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더욱더 예쁘고 감성적인 그런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좋다. 야,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다. 잘 우리 수장님 이러면은 잘 나가는데 매물이. 그러게요. 여기는 진짜 꼭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보통은 제가 마무리를 집 안에서 하는데 우리 저쪽에서 할까요? 주방에서 하는 게 꽤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은 본 주택의 자세한 데 외부 모습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매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월은 고네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77제곱미터, 84평입니다. 84평 치고 넓은 것 같은데. 지목은 돼지고요. 용도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고요. 건축면적은 66제곱미터, 20평인데 두 채의 건축물이 10평, 10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두 개 욕실 한 개 단층 주택이고요.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오프닝 했던 곳에 그 집과 협의가 돼서 손님들은 그쪽에 차를 세우신다고 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협의 입주가 가능하신 상태고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리모델링이 2015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운영하신 지 좀 된 곳이에요. 그만큼 이름도 알려진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월 해안가 인근이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엔 석구조 같은데 일단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4분이니까 가깝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도 걸어서 2분이면 오실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애월 초등학교, 중학교는 차로 2분 정도 걸립니다. 하나로마트도 차로 2분 정도 걸리고요. 애월 읍사무소는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애월 읍내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담 해변 유명하죠?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PD가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제주도에 몇 개 안 남은 감성주택? 그렇죠. 감성주택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 감성이 살아있는 그런 주택은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여기는 진짜 그 제주도의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감성주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거의 만실이라고 그러고요. 한두 달 전에 미리 예약은 다 찬다고 합니다. 월 수익은 한 7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조금 더 꾸미셔가지고 좀 더 프라이빗하게 하면 좀 더 받으실 수도 있겠죠. 현재는 그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위치한 감성하우스, 힐링하우스, 독채펜션으로 이용 중인 농가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